네, 다음 주면 엑스포 실사단이 부산을 찾는데요. 부산의 강점과 매력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게 지상 과제입니다. 바로 직전 2025년 엑스포를 유치한 일본 오사카는 벤치마킹하기 가장 좋은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KNN은 일본 오사카 현지를 찾아 엑스포 실사를 앞둔 부산의 전략을 짚어보는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외곽의 인공섬이라는 단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살린 오사카의 전략과 이를 넘어설 부산의 비전을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사카만의 39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인공섬 유메시마입니다. 1970년대 매립을 시작한 이후 수차례 대형 개발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좌초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면서 이후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망대 바깥으로 보이는 저 섬이 엑스포가 치러질 유메시마입니다. 전체의 절반이 조금 안 되는 155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세계 각국의 전시관이 꾸며질 전망인데 직전 두바이의 사례를 보면 최대 190개국 가까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사카는 실사에서 외곽의 섬이라는 입지 약점을 오히려 엑스포를 계기로 강점으로 살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기존 해저 터널을 통해 전철을 연결하고 연결 고속도로 4개를 건설해 연결성을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또 상업지구와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등을 연결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간사이 만박의 ですね, 유치의 時に BIE의 조사단이 2018년 3월에 오사카에 来られました. 我々大阪の地元の自治体がですね 부산도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으로 국제선 연결부터 풀어냈고 여기에 드론을 통한 UAM 이동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15분이면 북항으로 갈 수 있는 수소 전동 급행 열차를 엑스포 이전에 건설해 이동 편의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자연 생태적인 매력과 테마파크, 쇼핑 등 동부산의 강점을 동시에 강조해 눈길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심 안에 얼숙도 생태공원과 같은 자연과 도심이 어우러진 것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강조 그리고 또 동부산권역의 관광 인프라들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수십 년 동안 버려졌던 외곽의 인공섬으로 실사단을 사로잡은 오사카의 전략처럼 이제는 북항을 중심으로 제도약을 꿈꾸는 부산의 비전이 실사단의 마음을 빼앗아야 할 시간입니다. KNN 표준규입니다.